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당치땡의 신메뉴 쓰촨 마라붐 먹어보겠습니다. 쓰촨 마라붐은 100일 한정으로 나온 마라맛 치킨인데요, 마라탕처럼 분모자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어서 1500원이면 분모자 튀김 8개를 추가할 수 있다네요. 당연히 추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라 시림프도 같이 출시를 해서 주문을 해봤고요, 사이드로 멘보샤 그냥 새우튀김도 주문을 했습니다. 당치땡이 저희 동네랑은 꽤 거리가 있어서 직접 운전해서 포장을 하러 갔는데요, 당치땡에서 치킨을 드시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팬미팅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치킨이 나올 동안 메뉴판을 보니까 메뉴 이름들이 특이하면서 궁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의성 양념치킨은 왠지 마늘 맛이 잘 날 것 같고, 오사카 블랙킹이라고 하니까 그냥 간장치킨에 비해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을 것 같고, 고바로우는 꿔바로우 느낌이 나서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고, 텍사스 치베큐는 제가 바베큐를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 메뉴들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맛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러 가시죠. 멘보샤 먼저. 멘보샤랑 매콤한 맛의 시즈닝이 잘 어울리네요. 약간 치토스 맛? 그런 느낌입니다. 마라 맛이 세니까 일단 순한 애들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소스를 찍어 먹는 것보다 일단 그냥 먹는 게 좀 더 뭔가 고소하면서 맛있는데요? 안에 살이 좀 탱글탱글합니다. 허니버터 맛은 처음 먹어보는데 얘도 또 괜찮네요. 되게 요즘 그 치즈볼들이 되게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 한번 가보죠. 고추 먼저. 와, 맵다. 아, 일단 마라 맛은 합격. 맛있습니다. 마라 맛 잘 나고요. 마라 향도 적당히 잘 나는데 얼얼함이 좀 되게 센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와, 이거 마라구나를 제대로 그냥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튀김옷이 두껍다 보니까 뭔가 조금은 좀 축축하고 조금은 느끼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먹으라면 이걸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자 한번 먹어볼게요. 분모자 맛있다. 저는 어렸을 때 분식집에서 떡꼬치 파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 정도면은 저는 8개가 아니라 16개 추가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취향에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그럼 첫 입은 닭다리로.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짭짤해가지고 자꾸 밥이 땡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짜잔, 갓 지은 햇반 가져왔습니다. 이런 튀김옷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을 아주 제대로 머금고 있는 이런 튀김옷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간이 딱 맞으면서 밥도둑입니다, 이거.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치킨이 땡긴다의 스촨 마라붐 먹어봤는데요. 오, 일단 뭐 맛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치밥으로 먹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한 번 먹은 걸로 됐다. 근데 한 번쯤 경험해볼 맛이긴 하다. 요게 100일 한정 메뉴인데 기회 될 때 미리미리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마라치킨 먹을 때 흰쌀밥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맵반찬의 얼얼함이 흰쌀밥을 찾게 만들 거야.